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제로슈거 양념치킨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념치킨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실 먹을 때마다 칼로리 걱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치킨 플러스에서 당이 아예 안 들어간 제로슈가 양념치킨을 출시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치킨 100g당 제로슈가 양념치킨이 그냥 양념치킨보다 당이 5g, 칼로리는 70칼로리나 더 적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한 마리가 보통 700g 정도 하니까 35g 정도의 당을 안 먹을 수 있고 칼로리도 500 정도를 적게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맛이잖아요.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요게 제로슈가 양념치킨인데요, 비주얼은 뭐 일단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건 그냥 양념치킨. 아, 이거 비주얼이 윤기가 잘잘 흐르는 것부터 차이가 좀 나긴 하네요. 과연 맛도 차이가 많이 날지 이따가 먹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시키는 거 후라이드도 주문을 해봤는데 뭔가 되게 옛날 치킨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요. 맛있어 보이죠? 아, 그리고 콜라, 아까 제로슈가 양념치킨을 먹으면 당을 35g 정도 안 먹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콜라 500ml를 보면 당이 53g이에요 그래서 제로슈가 양념치킨 맛있게 먹고 그냥 콜라 한 잔 들이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센스 있게도 제로슈가 양념치킨을 주문하면 이렇게 콜라도 제로콜라로 주네요. 이런 센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제로슈가가 되었는데 맛은 어떨지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 식기 전에 후라이드 먼저. 되게 어렸을 때 먹던 바삭 담백한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끝맛으로 매콤한 맛이 살짝 나긴 하는데 괜찮은데요? 맛있다 여기도. 그러면 제로슈가 양념치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양념치킨 맛이거든요. 근데 아, 이게 뭔가 약간 그 뭔가 쓴맛 같은 약간 미세한 그런 맛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좀 더 먹어볼게요. 두 번째 먹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처음 먹을 때 양념치킨스러운 향과 맛이 딱 나거든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로 단맛보다 좀 짭짤한 그 느낌이 좀 세게 올라옵니다. 이게 짠맛 때문에 약간 쓰다고 느끼나? 뭔가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바닷물 살짝 먹으면 뭔가 되게 짠데 막 살짝 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한 0.1% 아니면 1% 정도 살짝 미세하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네. 근데 이거 엄청 과장된 표현이고 그런 뉘앙스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만 더 먹어보자. 그냥 양념치킨 먹어볼게요.
튀김옷이 달라서 맛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아까 여러분들 그 인트로에서도 보셨겠지만 아니 때깔부터 너무 다르지 않나요? 얘는 막 반짝반짝 광이 나고 이게 바로 당의 비주얼 그죠? 먹어볼게요.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데요? 뭐야 이거? 엄청 싱겁고 엄청 밍밍한데? 아, 얘가 짠 게 맞나 보다. 입가심 좀 할게요. 일단 여기는 후라이드 맛집인 것 같습니다. 제로슈가 치킨이 100g당 당이 0이거든요. 양념은 100g당 당이 5g이 들어있어서 얘는 100g에 270칼로리 정도 되고 100g에 200칼로리 정도 돼요. 근데 후라이드가 100g에 290칼로리예요. 뭐지 이거? 아니 여기다가 소스 바르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조금 이상한데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짠!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저의 그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후라이드를 시켜서 그 저당 양념치킨 소스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콕콕 찍어서 드시는 것도 차라리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맛있다고 생각했던 양념치킨집에서 양념치킨을 드세요. 그리고 이제 콜라를 제로로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제로도 좀 별로였고 양념도 딱히 그랬고요. 후라이드는 맛있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양념치킨을 먹을 땐 칼로리 걱정은 잠시 너도 어차피 먹는 김에 제일 맛있는 곳에서 시켜 먹자 온 파운드.